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8강 5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지를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자축, 임묘, 진, 사, 오.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지지에서 7번째 시간이고, 이 5화라는 것도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화라는 것에 대해, 오화라는 것이 1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그란 게 이제 태양이고요. 이 오라는 것은 사오미 화국에 있어서 가장 뜨거울 때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음력 5월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그 왕지라 그래갖고요. 그 자오묘유 이 네 가지가 그 가장 그 왕할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가장 왕할 때는 묘월이고, 가을에 가장 왕할 때는 유월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가장 왕할 때는 자월이고, 여름에 가장 왕할 때는 오월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오전 11시 반에서 1시 반을 나타내고요. 1년에 그 달로 나타내면은 음력 5월 달에 나타냅니다. 이것이 그 왕지라 그래갖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5월이 가장 덥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5월보다는 그 음력 6월에 해당되는 미월이 더 덥죠. 왜냐하면 음력 6월이라는 건 양력으로 한 7월 달 정도,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되니까 우리가 흔히 바캉스 시즌이라고 하는 그 더워갖고 그 휴가를 가고 막 그럴 때는 음력 6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5월 달에 가장 더운 게 아니라 6월 달에 덥냐면요, 이 지구라는 게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고 지축이 약간 기울어졌다 그래요. 이 지축이 이 축하고 미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옆으로 이렇게 딱 기울어지는 것처럼 지구의 지축이 약간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원이 아니고 타원형하고 원하고 그 중간 상태. 그러니까 옆으로 약간 퍼진 거죠. 그래서 그 지구가 이렇게 돌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음력 5월 달에 가장 더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음력 6월달, 미월에 가장 덥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그 가장 강한 기운이 나올 때는 5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서도 그 요즘 같은 때 상당히 덥잖아요. 더운데 하루에서 가장 더울 때가 오전 11시 반에서 1시 반이 아니죠. 한 1시 반에서 3시 반 정도, 이때가 가장 덥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이라는 것은 그 이론적으로는 가장 왕할 때인데, 실제로 가장 더운 때는 6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배우는 이 오라는 것은 이 사오미 화국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해당되는 때고요. 그리고 인오술 화국에서도 가장 정점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을 보면 오화의 지장간은 병화하고 기토하고 정화인데요. 그 가장 왕한 때이지만은 그 기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기토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오화의 지장간이 병기정이잖아요. 그럼 병화가 이제 하늘에 태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이제 내리쬐면은 이 땅에서 이 빛을, 이 열기를 받아들여 갖고 땅 속에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열기가 정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이 돼도 나무들이 얼어 죽질 않잖아요. 겨울에 나무들이 얼어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땅을 파 갖고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그 여름에 있던 그 열기를 땅 속에 보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장간이 병화하고 그 안에 기토가 들어갔고, 이땅 속에 있는 열기를 나타내는 정화가 그이 지장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왕할 때를 나타내는 자오묘유, 이때를 보면은
이 자수라는 것은 이 지장간이 임수하고 계수고, 그리고 이 묘라는 것은 갑목과 을목이고, 이런 식으로 100% 다른 오행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오화만 기토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유금도 그 지장간이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가 있고, 100% 이 다른 오행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이 오화만 기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땅속에 있는 열기까지, 이 열기를 땅속에까지 보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음양의 비율에 대해서 같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사화가 0대 6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은 하나도 없고 양의 기운만 있는 것이 이 사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오화에서부터 그 음의 기운이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수를 보더라도요. 그 음의 기운이 5고 양의 기운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수라는 것에서부터 양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오화에서부터 음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라는 것은 쥐를 나타내고, 이 오라는 것은 말을 나타내는데, 이런 동물들이 그렇게 변화에 좀 민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음이 나타나고 갑자기 양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음과 양의 이제 서로 다른 그 성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자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오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화라는 것은 양의 화고요. 사오미 남방화국의 왕지고, 실제로는 미월이 가장 덥습니다. 그리고 음력 5월이고 망종하지가 있고요. 제가 이름시생 이름오양이라고 했는데 이 음이라는 것이 처음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의 비율을 보면은 이 4월에서는 전부 양만 있어요. 그리고 해월에서는 전부 음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점점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해월이 되면 양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자월서부터 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은 병기정이고요. 태양의 빛이 땅속까지 저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화라는 것은 무슨 조명이라든가 불빛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사화는 오화는 사화와 달리 뜨거운 화염, 어떤 쇳덩어리도 녹여버리는 높은 열기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극금을 잘하죠. 화생토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화극금을 잘합니다. 그리고 금을 보아야 결실이 따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사오미 이 화국이라는 것이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태양이 내리쬐면은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나무에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이렇게 나무가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꽃이 피잖아요. 또 이렇게 4월달, 5월달, 6월달 음력으로 봤을 때 이때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피는 궁극적인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라는 것은 화극금을 잘하고 이 금을 봐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오화 입장에서는 금을 보는 게 좋다고 했을 때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신금보다는 경금을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오화라는 게 이제 말을 나타내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잘 달리고 뛰니까 활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화를 일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동물을 보면 이 말은 항상 사람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24시간 중에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자는 경우는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5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 5화를 일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좀 노고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고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자체가 이렇게 눕지도 않고 계속 서 있는다는 얘기는 인내심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나 오화나 이중적인 성격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화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에서 화기운이 빨간색을 나타내니까 사람이 그 혀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오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변이 좋다. 그래서 뭐 언론계라든가 아니면은 상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학원계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종사하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수와 오화는 음양의 분기점이잖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자월이 동지가 있는 때거든요. 동지가 있는 때인데 이 동지가 딱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1월로 했었는데, 원래는 동지가 1월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인월로 바꿨다. 주무왕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화라는 것도 여기 하지가 있잖아요. 하지가 딱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월이나 오월이나, 이때는 전부 음양의 기운이, 이 자라는 것은 음을 나타내고 오라는 것을 양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 분기점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종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절에 다닌다거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라는 것은 그 불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그 밝히고 알리는 일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화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그 환한 걸 나타내요. 그래서 무슨 경사가 있다든가 뭐 약속을 발표한다든가 계약을 발표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오화가 들어있는 날 이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심장이나 시력, 혀, 신경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잘 놀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화가 음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입장에서는 말은 변화에 좀 둔감한데 갑자기 음이 하나가 생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잘 놀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무오일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오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놀란다는 게, 이 특장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몸을 확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장애, 뭐,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싹 흔든다든가, 뭐, 이런 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특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라는 것이 이제 도화살을 나타내죠. 도화살 중에 이 자수하고 오화가 가장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 연예, 서비스 계통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미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지가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제 어려운 사주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